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더머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베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에 싸매었던 수건은 그 삼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으로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먼저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달려가 무덤을 방문하지는 않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도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제자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다른 사람들이 옮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눈을 뜨지 못한 무지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메인 수건과 세마포를 풀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표식을 스스로 벗어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주장이 참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제자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다리 쪽에 앉아 있었던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마리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찾아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지기로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16절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라고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 승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보고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거듭남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성취한 자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자입니다. 허락하신 오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견하는 자답게 우리의 온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생명의 토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마리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텅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리아 또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정말 나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알아본 자대로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어디로 향해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자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듣고 제가 묵상을 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어떻게 살아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제 생각에는 감사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을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곳곳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아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런 거를 자꾸 캐치하면 캐치할수록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보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이 가득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또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저 스스로는 제가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부러운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저희를 위해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